요즘에 뭐 지옥이라든지 귀신이 나오는 귀신짓거리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죠. 그래서 이 귀신은 그러한 영상 매체를 통해서 귀신은 사람들에게 해로운 게 아니다. 귀신은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어 한다. 귀신은 사람들에게 재미거리를 제공한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귀신들도 악한 영들도 그렇게 홍보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고 친구처럼 사귀게 만드는데 결국 귀신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질병과 정신적인 분열, 정신적인 공황 상태를 만들어 버린다 그 말이죠. 더러운 귀신의 세대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면서 함께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병을 함께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은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들어가 살고 있고 질병을 동반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이 귀신 쫓는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 귀신이 가져온 질병도 함께 떠나가게 됩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가라 하시면은 그 사람이 귀신이 나갈 뿐만 아니라 다 치유되어서 말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종종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소리 지르며 괴로워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기도 했어요. 귀신 들린 자는 공동묘지에 살기도 하고 혹은 회당에서도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예수님에게 항복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반드시 질병을 동반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귀신이 들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귀신의 속성, 귀신의 악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귀신은 악한 생각, 즉 거짓말, 탐욕, 시기, 질투, 음란, 분쟁과 모든 종류의 악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져다 주고 그러한 악을 실제로 몸으로, 행동으로 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귀신의 일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서기관들과 다른 특별한 권위를 갖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느냐? 귀신 쫓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능력자 이렇게 소문을 내면서 소문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귀신 들린 자, 병자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수많은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했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다는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자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급상승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막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비방했느냐?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비방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귀신이 귀신을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귀신이 귀신을 말했어요. 실상 귀신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이에요. 양반 귀신, 지식 귀신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하고 그리고 자기가 착한 것처럼 율법도 잘 지키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위선적이고 외식적이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아, 위선자다, 외식하는 자다. 예수님이 아주 날카롭게 질책하셨어요.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지식귀신, 양반귀신에게 매여있는 바리새인들이 귀신 이야기를 갖다가 예수님에게 붙인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귀신, 자기 속에 귀신이 있는데 지식귀신 들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귀신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이죠. 그들은 왜 귀신을 예수님에게 갖다 붙였을까요? 그 바리새인들이 말한 귀신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바알세붑은 그 뜻이 뭐냐면은 파리대왕, 똥신이에요. 똥신. 파리대왕. 배설물에 막 파리가 엄청 꼬이죠. 그래서 파리대왕 똥신입니다. 바알세붑이. 사탄의 이름입니다. 과거로부터 블레셋에 심각한 전염병이 돌았을 때 바알세붑이라는 귀신의 왕을 치료의 신으로 섬기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염병을 달래고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 바알세붑을 왕신으로, 대왕신으로 그렇게 숭배했어요. 블레셋 에그론에서 숭배하던 바알세붑. 그래서 파리대왕입니다. 파리대왕인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 파리대왕 바알세붑을 바알세불이다, 바알세불 이렇게 불렀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숭배하는 파리대왕 귀신을 경멸하는 이름입니다. 경멸하는 이름으로 뭐라고 불렀느냐.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똥신, 똥신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똥파리 이렇게 부른 거죠. 이 똥신 숭배는 예수님 당시에도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 귀신은 가장 사악하고 더러운 귀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알세붑은 귀신들의 종합세트인 귀신의 총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상천외한 놀라운 방법으로 병고침을 행하시고 각가지 종류의 귀신을 부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귀신의 총집합체인 바알세붑의 역사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온갖 귀신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죄, 불경한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단지 거룩하시고 선하신 예수님을 견제하고 반대하기 위해서 바알세붑의 이름을 빌렸지만 실상은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처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모독을 하는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똥파리다, 파리대왕이다 이렇게 모독하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은 곧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분리해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독생자, 구세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신의 세계,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귀신의 세계에서 보면은 더 강한 귀신이 약한 귀신을 지배합니다. 귀신의 세계에도 서로 약육강식이 있어요. 서로 투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귀신끼리 막 싸워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세계에도 계급이 있는데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 마귀의 계급,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계급을 나눠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사는 이 마귀의 그 본산이 있어요. 마귀 자체 그 본부가 있고 그리고 마귀가 세상 곳곳에 세워놓은 그런 세상 왕국, 마귀가 조종하는 세상 왕국이 있는데 바로 그 세상 왕국이 정사, 어떤 왕국을 말하죠. 또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는 세상의 왕권이나 군주, 독재자나 이 어떤 그 세상의 현인들, 똑똑하고 굉장히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선군이나 현인들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의 휘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선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마귀의 휘하에 놓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세상의 모든 곳의 죄와 비참함과 무지의 분야를 지배하는 세력들,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권세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둠의 세계, 범죄와 쾌락의 도시, 신시티 이런 말을 하죠. 영화의 신시티, 범죄가 가득 찬 도시 이런 데를 지배하는 사악한 귀신들이 바로 어둠의 영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하늘에도 영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있는데 천체, 즉 태양과 달과 별들을 지배하는 영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숭배하는데 태양신을 숭배하고 달신과 별자리를 또 만들어서 신으로 숭배하고 바람신, 비를 내리는 또 우리 옛날 과거의 어르신들은 그러죠. 비가 올 때 비님이 오신다. 비님이 오신다. 비가 너무나 반가워서 비님이 오신다. 바다신 그렇게 또 숭배합니다. 태양신은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에서 시작됐는데 사람들이 그때부터 태양신을 숭배했어요. 과거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는 태양신 우토와 달신인 난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가인의 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죄사함을 받지 않고 양의 피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신을 만들어가지고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별을 숭배하고 또 온갖 것들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수많은 별자리를 관찰하면서 별에게 짐승의 이름을 붙여놓고 뭐 곰자리, 그 다음에 양자리 뭐 이렇게 막 만들어놓죠. 많은 별들의 짐승의 이름을 붙여서 짐승을 숭배합니다. 또 그 별들을 통해서 점을 쳐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갈 때 풍어를 기원하면서 뭘 합니까? 고사를 지내는데 바닷속에 있는 용왕님에게 고사를 지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번에 우리가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데 풍랑도 잔잔하게 해주시고 고기도 많이 잡게 하여 주옵소서 비나이다 하면서 거기다 절을 하죠. 악한 영들 가운데서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악한 영들이 있지만 땅에서 사람들이 숭배하도록 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 땅에 있는 귀신들은 가장 하층에 있는 것들로 사람들의 삶 속에 깊숙이 깊숙이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열두 주신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잡신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열두 주신이 있어요. 그 주신을 숭배합니다. 지금까지도 현대 문명도 이제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 열두 신들의 이름을 따서 상표를 만들고 또 그런 이름으로 드라마도 만들고 막 그렇게 하죠. 우리나라도 각 지역에마다 강원도 귀신들이 있고 전라도 귀신들이 있고 제주도에도 열두 지신들이 있고 뭐 이렇게 막 귀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귀신들은 사람들에게 질병과 정신 분열을 가져다 줍니다. 귀신들이 굉장히 사람에게 친근하게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절대 사람에게 이로운 게 아니에요. 요즘에 뭐 지옥이라든지 귀신이 나오는 귀신 짓거리 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죠. 그래서 이 귀신은 그러한 영상 매체를 통해서 귀신은 사람들에게 해로운 게 아니다. 귀신은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어 한다. 귀신은 사람들에게 재미거리를 제공한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귀신들도 악한 영들도 그렇게 홍보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고 친구처럼 사귀게 만드는데 결국 귀신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질병과 정신적인 분열, 정신적인 공황 상태를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가다라 지방에서는 사단급의 일사단급의 귀신이 모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네 이름이 뭐냐? 군대귀신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가 나왔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함께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데마다 그 유대 땅에 귀신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이 세상에 귀신이 가득가득 차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귀신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악귀 또 마귀의 쫄개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실 때, 광야에 계실 때, 예수님이 금식이 끝났을 때 이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근데 그 마귀는 사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한 영의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탄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밭에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이단 사이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도 역시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 다시 말하면 많은 교회들, 성도들 가운데 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거짓 선지자로서 거짓 교리를 가지고 미혹하고 성도들이 진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과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이단 사이비도 마귀예요. 사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빼앗아간 새라는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를 날라와서 낚아채가지고 먹어버린 그 새, 새가 바로 마귀라고 말씀했어요. 그 새가 바로 마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또 어떤 때는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죠, 기도하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거기에 잊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가지고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마치 밭에 떨어진 씨를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 마귀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욕심쟁이요, 사기꾼이요, 온갖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인데, 이제 그 마귀를 아비 삼아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모욕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마귀는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변개하는 영이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세상적인 사상이나 또는 사람의 욕심이나 탐욕, 어떤 성공신화를 섞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변개하게 만드는 마귀를 경계해야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의 보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반면에 귀신들은 사람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주고 질병을 가져다 주면서 마귀보다는 좀 작은 일이지만 잡탕질하는 바로 행동대원이 귀신들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영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룩한 영에 대한 총체적인 반대 세력, 청개구리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막 더럽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 그러니까 막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죄와 불의와 악과 부정을 좋아하는 그 더러운 영이 바로 더러운 귀신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금하신 욕망과 탐욕과 정욕과 그리고 또 모든 거짓과 술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으면 이것이 바로 더러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속하지 않으면 다 더러운 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주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런 어떤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능력을 행해달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했는데 왜 그게 잘못됐을까요?
왜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더러운 귀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깊이 잘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더러운 영은 예수님을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는 능력자로 믿게 만드는 악한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능력자로 믿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아, 예수님이 막 병자도 고치시고 무리로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지게 하시고 뽕나무도 뽑혀서 저쪽으로 날아가게 하시고 막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가 잘못됐나요? 예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더러운 영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중요한 증거로 표적이나 기적, 병고침,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굉장한 능력,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고 또 안진맹이도 일으키고 문둥병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영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직 그것으로만 보도록 만든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능력자야. 예수님은 초능력자야. 예수님은 어떤 능력이라도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영웅이야. 이 시대의 히어로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더러운 영, 귀신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어떤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에 사람들이 막 열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더러운 영이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더러운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심판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막아서는 자들이 더러운 영이에요. 어떻게 막아서느냐? 예수님을 영웅으로 떠받들어라. 예수님을 능력자로 떠받들어라. 예수님을 믿으면 한탕할 수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할 수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대박 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호도하는,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더러운 영이 귀신이 한다 그 말. 그런데 실제로 성도들은 잘 몰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예수님이 나를 성공하게 만들고 나를 대박치게 만들고 나한테 기적을 행하시면 아멘 할렐루야지. 왜 그게 잘못됐어? 그런 식으로 유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더러운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얘기를 하신 거예요.